범야권 비례위 성정당에선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갈등이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민사회가 추천한 후보 4명 중 3명이 낙마했기 때문인데 시민사회 측은 세 번째 인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며 컷오프 결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아니면 연대를 파기할 수도 있다면서요. 중도층을 흡수해하는 민주당 입장으로선 참 어렵게 됐습니다. 낙마한 후보들 대신 추천받은 인물은 이번엔 또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 이력이 있거든요. 서영수 기자입니다.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 중인 시민사회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시민사회 목 비례후보로 추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부적격 통보를 받고 이의 신청까지 기각되자 대응책 논의에 나선 겁니다. 시민사회 측은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를 이유로 배제한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정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처조차도 이제 우리나라도 대체 복무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수차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겠다며 연대 파기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만일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약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그런 강력한 항의 행동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반미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전지의 정영희 후보를 대체하기 위해 재추천된 이주희 변호사도 이력 논란에 휩싸이면서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참여했고 민주노동당에서 두 차례 비례 후보로 출마한 이 변호사의 이력이 시민사회 목 후보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시민사회 몫을 차라리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얘기마저 나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종북 인사들을 위해 국회 입성 길잡이까지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